루이비통 모네 헤네 씨가 밤사이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명품 그룹이라고 해서 주가도 다 명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품주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내용 사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옥석 가리기가 왜 필요한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명품 업계 계속해서 힘들다 곡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경고장도 날리고 있는데요. 버버리 배당금 지급 중단했고요. CEO 교체했고 순이익 경고했습니다. 스와치 그룹은 오메가 시계를 보유한 그룹이죠.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0% 급감했는데 중국 수요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휴고보스 역시나 순익 경고했고요. 중국인들의 매장 발길이 끊겼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루이비통 모네 헤네 씨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명품 그룹 75개의 명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그룹도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가닉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했는데 예상치가 2% 증가였고요. 1년 전에는 21% 증가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에 비해 지금 2분기 1% 증가, 매우 초라한 성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로는 중국 매출이 급감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엔화 약세에 일본에 가서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즉, 저렴한 가격의 명품을 구매하다 보니까 마진 압박까지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차트는 제가 루이비통 모에 헤네 씨의 투자 보고서에서 따온 건데요. 보시면 지난해 상반기에는 아시아,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매출이 34%, 그리고 일본은 7%였는데 올해 상반기 한번 보시죠. 아시아 지역 매출이 30%로 줄었고요. 일본 매출은 오히려 9%로 늘어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루이비통 모에 헤네 씨도 힘들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러면 이렇게 힘든 이유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쪽의 이유를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미국에서는 고금리 여파로 명품 소비 여력이 줄어들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소득별 명품 소비 증가율을 차트화시켰습니다. 지금 세 소득 구간이 나눠져 있는데요. 모두 다 마이너스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명품 소비가 감소하고 있지 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중국 쪽도 한번 볼까요? 중국에서는 지금 주택가격이 마이너스 전년 동기 대비 계속해서 하락 추세 꽤 오랫동안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심리에 저축은 늘리고 소비는 줄이는 행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소비가 줄고 중국에서도 소비가 줄다 보니까 명품 업계는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런 거시적인 이유가 있는가 하면 사실 명품 브랜드 자체의 이유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을 올려도 너무 올린 거죠. 2019년 이후 명품 가방의 가격 상승률이 되겠는데요. 프라다의 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이상의 가격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안 그래도 힘든데 명품을 향해서 지갑을 더 열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가격이 너무 오르면서 중산층의 구매가 뚝 떨어졌는데요. 명품 업계 중산층을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명품 구매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게 바로 이 중산층이 되기 때문이죠. 사실 상류층만 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250만 명과 3억 3천만 명 굉장히 큰 숫자 차이이기 때문에 중산층이 조금씩이라도 많이 사는 게 오히려 명품 기업에는 실적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버버리나 입생로랑 등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제품에 한해서 가격 인하에 나서는 전략을 통해 중산층을 다시금 사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가격 인하를 안 하고도 오히려 초고가 가격으로 버티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명품 중에서도 초고가는 오히려 안정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죠. 반 클리프 앤 아펠을 보유하고 있는 리치몬드 같은 경우 주얼리 매출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습니다. 전망치가 1% 증가였는데 훨씬 더 큰 증가폭을 나타낸 거죠. 그리고
에르메스 한번 보시죠. 현지 시간 25일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 향후에 나오겠지만 일단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EPS 모두 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초고가 전략, 오히려 상류층만 사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요. 그래서 기업별 과거 1년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죠. 지금 파란색이 홀로 에르메스입니다. 에르메스는 올해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보시죠.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그리고 케어링, 버버리 모두 다 올해 주가 하락률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초고가 경쟁이 살아남는 명품 업계가 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산층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거나 아니면 초고가 브랜드가 되거나. 그런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명품주 중에서도 초고가 전략을 펼치고 있는 찐 명품 기업들이 지금 옥석 가리기에서 살아남고 있는 명품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사인이었습니다.